직접 경험을 본 시행착오를 진솔되게 이야기해주는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 또는 다시 재개원을 원하시는 원장님께 추천드립니다. 오브 오프닝 세미나 개원 이야기 편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브 세미나 퓨리뷰와 함께하게 된 앨리스 치과 원장 황성익입니다. 저는 이제 디얼 치과 김문규 원장님과 함께 오브 오프닝 세미나 개원 이야기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개원 이야기는 이제 입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입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2018년에 인수 개원을 한번 하고 2021년에 신규 개원을 한번 하면서 인수 개원은 구도심에 하고 신규 개원은 신도시 하면서 여러 가지 개원의 차이점을 좀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체험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입지에서 어떻게 개원을 준비해야지 조금이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제가 하면서 느낀 시행착오들을 강의에 좀 녹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을 놓고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은 이미 많은 치과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여러 치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젊은 원장님이 하신다면은 젊은 원장님만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최신의 진료 이런 것들 통해서 오히려 기존 치과와는 차별성을 두면서 새로운 치과를 개원하는 것이 더 강점이 돼서 더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신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치과가 다 새로운 치과이기 때문에 젊은 감각이나 새로운 최신의 기술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의 또 장점은 내가 들어가서 노력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2년, 3년 지나서 환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환자 창출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개원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도심에 개원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더 강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내가 정한 그 자리의 입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건물에 대한 주차나 건물의 위치, 건물의 몇 층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건물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다 보면은 어느새 지쳐서 그냥 뭐 좋다고 선배들이 추천하는데 여기 좋아 보이니까 괜찮다고 얘기 들으면 개원을 하기 쉬운데요. 지치기 전에 먼저 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먼저 중점을 두고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조금 내가 조금 피해도 괜찮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수개원과 신규개원인데 기존에 하던 치과를 인수해서 새로 개원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이 인수치과를 다시 판다고 했을 때 과연 살만한 치과가 되겠느냐, 그거를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인수개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것들이 나에게 더 맞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진료의 철학이나 내 개원의 철학과 가장 맞는 방법은 어떤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수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병원의 매출이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건데 그 환자의 성향이나 그 치과의 환자 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면에 신규 개원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새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환자의 성향이나 환자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6월 1일 덴티스 서울 문정 캠퍼스에서 열리는 오브 오프닝 세미나 개원 이야기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오직 오브 오리지널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